이규장님 이낙연입니다. 네, 이낙연과 이규장이었으면. 네, 안녕하세요. 프롬스타일의 막내 이규장입니다. 달려갑니다. 안녕합니다. 뭐야, 여태 안 들리고 계속 들리죠? 그냥 안 보여요. 그냥 망했는데. 저는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다행에 대해서. 너무 더워요랑 소리 질러야 되는 건데. 얼굴 잘랐어. 익명 프로미타임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 학교 출연자 중 학교 수 기준 상위 9명을 뽑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돌로 계속 성장하겠다는 9명의 약속을 담아 이름을 프로미타임. 오늘 보니까 지금 옆에 8명이 나온 것 같아요. 8명이죠? 한 명은 어디 갔는지 캡틴 지원이 한 명은 귤이라는 친구인데요. 열심히 푸듀 48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푸듀 48이라고 하는 거 저희 8명에서 규리의 자리까지 알차게 채워서 가겠습니다. 예스 캐빈. 감사합니다. 정식 데뷔는 2018년 1월 28일이지만 2017년 11월 29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다. 마이크 한 번 인사한 바로 이곡 자, 유리 그 소리. 너무 귀여워요. 이 노래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를 노래라구나.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이거 우리 노래야. 이게 내 노래잖아. 자, 매번 연습만 하다가 첫 무대에 섰을 때의 어떤 기분이었을지 지원이 한번 말해볼까? 저희가 첫 무대를 마마라도 첫 무대에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여기 무대 시작을 마마에서 여기서도 너무 감사했고 한 분이 너무 따뜻하네요. 참고로 이 곡은 작년에 한 TV 홈쇼핑에서 BGM으로 사용이 됐는데 노래가 나오던 후에 상품이 매진되셨다. 이야~ 진짜 기억과 잘 어울리게 되는데 곡을 달성 중입니다. 누구였나? 아, 유리구였나? 지금부터 우리 멤버들은 한 명씩 가보겠다. 아니, 너무 많은 곡 따고 싶었는데 노래 부르는 거 캠 따고 싶었는데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맞았니? 1997년 1월 7일 태어났으며 배우 한채영과 닮았다. 심지어 한채영 아역으로 드라마에 출연한 적도 있다던데 뭔가? 사실입니다. 우와. 진짜. 네,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한채영 배우님이라면서 안녕. 근데 진짜 많이 닮았어요. 너무 너무 아름다운 분과 닮았다고 그나마 연상에 어떤 점이 광고천지 이태식이라는 그러면 아까 뽀마라는 오빠를 어렵다. 오빠를 꺼내주세요. 네, 죄송해요. 안 보여요. 그러게요. 한채영 선배님도 말하고 싶은데 또 엄마가 들으면 속상해. 넘어가죠. 둘 다 닮은 걸로. 엄마가 한채영 닮은 거. 아, 깔끔하다.
가명 1997년 9월 29일 별명 송아지. 아 송아지. 아 이거 설마 누가 지어주는 거야? 저 초등학교였는데 제가 시골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송아지가 애기보다는요. 송아지 옆에 우연히 있었는데 친구가 송아지는 딱 뒤에 돌아보는 순간 아니 제가 아이돌 학교 때는 근데 데뷔를 하고 나서는 직접 자르지 않습니다. 아이돌 학교 졸업하고 사업을 했어요. 자, 98년생으로 넘어가겠다. 박지원. 1998년 터져 부르는 것 같아요. 3월 20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팀의 메인 보컬이다. 다음 명은 항상 감사하며 즐기자. 자, 요즘 지원이 가장 감사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일은 뭔지? 아 요즘은 네, 마이크 저희 작가를 멤버들이 감사한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좋네요. 감사 났어요. 노래 좀 틀어주세요. 다음은 지원가는 98년생 동갑으로 11월 23일에 태어났다. 네. 요리를 잘해서 소개된 아이에 공식 얼마나 고르는지. 네. 최근에는 멤버들을 위해서 진짜 아침에 눈이 떠서 해보고 일했는데요. 핫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아,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핫스테이크요? 네. 고기를 먹고 싶은데 좀 야채 있는 거 먹고 싶어요. 몇 시에? 11시? 아침부터 고기를 먹는 스파이크 스타일. 오빠랑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는다고 하며 오빠를 따라 PC방 갔다가 게임에 눈을 떴다고 한다. 아이돌 학교 오기 전까지도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는 여행과 연락된 것 같아요. 저는 오빠랑 10살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오빠 덕분에 애니랑 드라마랑 웹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웹툰을 봤고 그리고 입수 전날까지 게임을 한 거는 나경이랑 지원입니다. 입수 전날까지 게임을 한 나의 필수. 네. 그렇네. 자 그럼 다음은 2000년도로 넘어가니까 이서연, 이채영, 이나경. 땡땡 00년에 태어났다. 와 2000년에 사람이 태어나는군요. 그래서 빵빵즈라고도 불린다. 아 00 00년 빵빵즈. 먼저 이서연. 네. 참고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서 이름을 외우기 쉬운 멤버라고 하는데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정도면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하고 후회하자가 다음이었는데 하고 후회한 일 뭐가 있었는지. 아무래도 지금도 활동중이다 보니까 열심히 다이어트를 자주 해놓고 먹고 나서 후회한 그런. 근데 후회하고 있으면 꼭 멤버들이 와가지고 태연아 즐겼잖아 맛있게 먹었잖아 그때 그런 게 뭐야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 그래 난 즐겼어. 지원 양처럼 감사하며 즐기세요.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자원형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니님 너무 잘 보이잖아. 누가요? 태니요? 태희가 제일 잘 본다는 거 뭐지?
다음은 이채영. 네. 프로미스나인 최장신을 맡고 있는데 때문에 억울한 면이니까 사고 찍을 때 채영 얘기는 낮은 신발만 주는 거 억울하다 억울하다. 어때요? 제가 멤버 중에 160kg 최장신이라고 있는데 네, 멤버들이 대부분 다 작아가지고 제가 사고 찍을 때 기대할 때도 가장 기대 없는 낮은 신발을 신는 구비님은 신발 비율도 좀 살고 맞아요. 그런데 별명이 이과장이다. 왜? 아 제가 부장 사장 이런 거 과장 과장 말할 때 과장을 아 그래서 과장이에요? 허세가 좀 있어요 말할 때. 그때부터 너 친구들이 과장이 과장이 부승이 나겠다고. 아니 키 169는 과장이니까 168 정도. 아 약간 이렇게 반올림 과장 비행기 만들어 줘요. 자 이어서 이낙영. 얼굴이 유난히 작은데 두마디 휴지 한 장으로 얼굴이 가려진다고. 너 어차피 무조건 찰상인가? 아니 저희가 약속회라는 거를 하는데 약속회에서 팬분들 오늘만 얘기하고 비밀. 네. 마지막 멤버 백지헌. 2003년 4월에 태어났으며 당시 지원의 아버지가 23세, 어머니 21세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 마음이 이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TMI. 잘못된 정보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법에 의해 밤 10시 이후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8시에 보내주세요. 축하가 끝나나보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했어요? 프로미스 나인의 공식 등산말. 당신의 아이돌로 등장하겠습니다. 자, 나이로 봐서는 앞으로 키도 몇 센티씩은 더 자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보여준 무대도 더욱 성장할 것이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새싹돌 프로미스 나인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빠져보자! 와, 이 나이 뒷모습까지 있고 너무 트위터에 있어요. 저도 울고 있지 않은데 안경 앞이 흐리네. 진짜 흐리네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진짜 그림. 진짜 그림. 이거는 나는 오빠를 통해서 애니 드라마 웹툰을 배웠다. 다른 거 묻자 뭐. 불법스라인 떡볶이 나도 놀라야지. 그래서 나도 놀라야겠다. 뒷모습 봐. 누구지?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유치원이다. 아, 그때는 다 같이 힘든 일도 많았고 굉장히 일찍 얘기하니까 뭔가 서로 좋다. 난 그냥 안 맞아보고 싶다. 이게 맞았나? 그 상황이 없는데 맞았나? 감사한지 모르네. 네, 맞아요. 우리는 한 팀이다. 이건 우리 맞아? 귀엽게 또 노래를 시작하는 건 뭐야? 또 노래? 또 노래? 또 노래? 아, 진짜 노래?